일어나선 안 될 참사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오늘 오전 11시 기준 15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분들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깊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날 이태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축제는 비극으로 뒤바뀐 걸까요? 긴급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럽 출장 도중에 급히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태원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야당 대표와 지도부도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살펴봤던 윤석열 대통령. 어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Unfortunately, I lost four friends. You lost four? Yeah, I lost four friends from Iran. Here is a modern country. This thing shouldn't happen at all. It's a big surprise for everyone in the world. 지난 토요일 밤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 골목. 사고 직후 현장에는 주인 잃은 휴대폰들이 밤새 울렸다고 합니다. 이사무실에는 휴대폰이 있었어요. 사람들 거. 근데 부모님들한테 전화 오는데 저를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경찰은 다 그때가 좀 마음이 좀 가장 많이 아팠던 거. 그러니까 휴대폰이 막 울리는데 이걸 제가 받자니. 그러니까 휴대폰이 많았는데 그 휴대폰이 울려요? 네. 막 계속 전화 울리고 주소신 분 연락 좀 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제가 여기서 전화를 받고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이렇게. 네.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생사를 모르다 보니 전화를 받아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는 겁니다. 그날 상황은 얼마나 심각했던 것일까.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 매년 이맘때면 이태원은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유령이나 괴물 같은 분장을 하는 것이 특징이며 젊은이들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한미군 등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이태원이 그 중심지입니다. 할로윈을 앞둔 지난 토요일 밤, 이태원 일대에 약 10만 명이 모이면서 사고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저도 구조하러 들어갔는데 여자분들이 이제 저는 서 있잖아요. 근데 저도 펴 있으니까 제 옷을 막 붙잡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해서 그래도 제가 뭐라도 해보려고 막 맨 밑에 있는 사람 막 힘으로 제가 당겨봤는데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막 한 분은 숨쉬기가 힘들다고 제 허벅지에 좀 머리를 받치고 싶대서 받쳐드렸는데 결국 그분도 심정지로 돌아가셨고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깝죠. 클럽이 모여있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태원의 번화가 골목. 폭이 4m 이내로 좁은데요. 사고 당일 밤 10시 무렵 인파 때문에 옴짝달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겁니다. 현장에 있었던 한 여성은 그때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10시 9분을 제가 기억을 하냐면 그 10시 9분에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파출소에, 아니 112에 전화를 했거든요.
이러다 압사사고 난다. 분명히 해밀턴 호텔 쪽으로 더 이상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제가 전화를 했고, 전화할 때도 기념 소리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 상황실에 주변에서 꼭 사람들이 정말 되게 힘들어 했었거든요. 꼭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곧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유리문과 그 단차 한 20cm 정도 되는 고기 위에 올라가서 서 있었어요, 아이랑 같이. 근데 밑에 다른 남자아이가 부모님하고 같이 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가게 문을 막 두드려서 아이라도 안으로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가게 문으로 집어넣고. 헬로윈 축제가 열리던 이태원 일대는 순식간에 비명과 울음이 가득한 참담한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난생 처음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 간 20대 여성. 참사 현장에서 간신히 나온 뒤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즐겁게 있으셨죠? 갑자기 제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 쓰러진, 넘어졌다 쓰러졌다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앞에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충격도 없고 발이 아예 같이 묶여있는 채로 뒤에 사람이 같이 또 넘어지고 진짜 말 그대로 굴리는 것처럼 계속 사람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뭐 빨리 도망치고 뭐 할 새도 없고. 토요일 밤 10시 15분경 좁은 골목 비탈길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며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빠져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 체중이 계속 쏠리고 제 발이 좀 늘리고 그 뒤에 사람은 계속 쌓이니까 저는 더 숨쉬기 힘들고 약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뭔가 정신이 너무 아득하고 혼미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 제가 죽겠구나 생각밖에 안 들었고 저는 주관이었을 거예요. 사고 현장 사진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귀가 제일 귀거든요. 가게에 있던 사람에게 필사적으로 팔을 뻗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그분이 저를 늦게 발견했더라면 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을 거예요. 살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저만 살아나와서 약간 죄송하기도 한데 뭔가 이기적이면서도 근데 어떻게 싶기도 하고. 쓰러져서 인파에 깔린 채 버틴 시간은 약 15분. 그 후유증인지 사고 후 하루가 지났지만 다리가 성치 않습니다. 이거는 헬기 아니면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헬기? 그러니까 119에서 헬기로 이렇게 위에서 차곡차곡 들려주지 않는 이상 너무 다리 없겠다 싶었는데. 119에 구조를 요청한 지 몇 분 안 돼서 구조대원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겹겹이 깔린 사람들을 빼내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같은 장소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 넘어지진 않았지만 사람들에 끼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옆에서 막 여자분들이 계속 소리 지르고 막 뭐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기 숨 못 쉰다고요 이러면서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 꽤나 많았어요. 여기저기에서 뭐 제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손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 발도 이렇게 짚고는 있었는데 거의 까칠한 수준으로 있다가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밀니까 아예 발이 땅에서 뜰 정도여가지고 다리는 정말 무슨 파 미끄러운 것처럼 고정해놓고 상체로 막 이렇게 하니까 다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엉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서 만약에 다리 잘못 디디면 다리 부러지겠다 전 이 생각을 했어요. 인파에 몸이 휩쓸려가는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뒤로 막 이렇게 뒤로 막 이러면서 사람들 뒤로 가달라 해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같이 외쳤는데 이 사람들 엉켜있으니까 뒤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 뒤가 없어요. 하긴 한 방향이면 뒤로 맞아요. 빠지면 되는데 이건 아니 방향이 없는데 이거는 뒤가 누군가한테는 앞이고 옆이고 이러니까 뒤가 어디야? 뒤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운 좋게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에 나선 이들 중에 두 청년도 있었습니다. 아비규환이었던 것 같아요. 위쪽에는 이제 경찰분들이랑 소방대원분들 정리하고 계셨고 아래쪽에서는 건드리시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걷어내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껴있는 사람들이 다리 부상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이시질 못하니까 다 들어서 빼드려야 되니까 일어나서 나오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런데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수십 분간 아래쪽에 깔려있던 사람들은 호흡곤란이 심각했습니다. 구조대원과 경찰관들이 심폐소생술에 나섰지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시민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가 인계 받은 분들은 대부분이 의식이 좀 없으셨고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거의 산소가 희박하거나 좀 압박에 눌려 있어서 그래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눈은 뜨고 계시는데 뭐 본인 이름도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 반 만에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했고 총 2천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지만 희생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이제 사망자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눠서 길거리에 누워 계셨었고 현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망자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처치는 많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경상자들은 다리 골절이나 이제 다리뿐만 아니라 골반 이런 곳에 통증 이런 거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재난을 전공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대규모의 재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제 너무 여과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재난에 노출되었다는 게 가장 가슴이 아팠고 이분 손이라도 모아드리라고 시신이 굳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신이 이렇게 대자로 있으니까 다리 좀 모아주시고 손 좀 모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굳으면 나중에 이제 뭔가 힘든가 봐요. 밤에 들어갈 때나 이럴 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손을 모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돌아가셨지만 고생이라도 덜 하시게 손을 계속 모으고 다녔어요. 희생자 156명 대부분이 20대. 인파의 무게를 그대로 견뎌내야 했던 만큼 상대적으로 왜소하고 신체가 작은 여성들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156명의 사망자와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합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등에 이어서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입니다. 예기치 않은 참사에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들이 그야말로 깊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 충격의 핵심은 2022년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대규모 압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다음 날 한남동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실종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불 좀 켜줄게요. 자식을 찾으러 온 한 어머니.
실종 접수를 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자식의 생사를 알 길이 없는 부모. 시간이 갈수록 애가 탑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아까 명단 확인. 확인했어요. 없는 실종수 없어요. 명단이 확인되기 전까지 가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5시 한 반쯤에 내가 같이 밥 먹냐고 메시지 보냈는데 근데 약속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간 거야. 친구의 실종 접수를 하고 나오는 한 청년. 그러면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 광주. 할로윈 간다고 연락하고 어저께 인스타 스토리도 올리고 그렇게 연락도 했었거든요. 그 뒤로는 연락 끊겼어요. 이제 밤부터. 그럼 일단 신고만 하고 지금 일단 나오신 거예요? 네.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던가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뭐 네. 사람이 죽었는지 뭐 사람인지도 모르고 병원은 어떻게 다 돌아다니겠어요. 외국인도 속이 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숨이 멎은 친구의 신원 확인을 위해 거리에서 오랜 시간을 애태웠다고 합니다. 확인된 명단에서 이제 대조를 해보고 이후에 그 대조된 명단에서도 없으면은 신원이 확정되지 않은 시신의 사진을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럼 확인이 되면은 그 이제 확정이 되죠. 그러면 그 병원에 이제 영안실로. 사고 소식을 듣고도 차마 믿기지 않는 그날의 참사. 사고가 있기 전 이 골목길은 어느 때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네, 저 위에서 지금 사고 일어나기 한 2, 3분 직전. 네, 딱 이 골목길. 직전에서 2, 3분 뒤에 바로 다 쓰러지시면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즐기는 헬로윈 축제.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기 저 뒤에 번화가에서 이렇게 미는 사람들이랑 내려오던 사람들이랑 이렇게 부딪혀갖고 맨 앞에 있던 여자분들이 앞에서부터 힘이 빠져서 앞으로 쓰러지시면서 그 지탱하고 있었던 그 뒤에 사람들이 다 앞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헬로윈 축제를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골목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뒤엉키고 말았습니다. 3년 코로나 종식되고 3년 만에 모인 거면은 어마어마하게 모일 거라는 인식 갖고 있을 거란 말. 경찰청이나 서울시에서 구청도 그렇고 서울시하고 경찰청이나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인지를 했으면은 어떻게 해달 거 아니에요. 경찰관도 인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일단 안전 확보니까. 그렇다면 사고 전날인 금요일의 상황은 어땠을까? 금요일날 너무 많아서 제가 놀라서 쳤거든요. 금요일날 이 골목이에요. 네? 여기가 길이거든요, 요 앞에. 금요일날 벌써 이랬으면 토요일날 당연히 여기 아무도 없었어요. 가드든 누구든. 사고 전날인 금요일에 이미 많은 인파가 몰렸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주말을 대비해 안전 조치를 할 수도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요일 날 더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 더 많았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엄청 장난삼아 또 이제 밀면서 내려오니까 그 여파가 휘청휘청 되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CCTV가 없었겠어요. 여기가 어두운 골목이고 다운타운 골목이고 당연히 CCTV가 많을 거예요. 네. 그럼 체크를 했었어요. 그거를. 재난 전문가는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양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태원 골목길의 특징을 꼽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전체를 보면 여기가 이제 음식거리입니다. 그래서 음식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로 이제 내려오고 왜 아래로 내려오냐면은 여기가 이제 저 이태원의 1번 출구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또 이 음식거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중심 골목이고요. 양쪽 이 두 개도 이제 골목이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시다시피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핵심상을 올라가는 게 이게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 현장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봤습니다. 호텔 옆 T자형 좁은 골목길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 더구나 약 10도의 경사를 가진 길입니다. 2013년도, 2012년도에 제가 한남동 순천향병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도 그때도 할로윈 기간에는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골목에서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바깥쪽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나가지 못하고 저 뒤에 골목까지 그냥 사람에 밀려서 계속 떠다녔다.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2018년도, 2017년도에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언젠가 나기는 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길을 터줘야 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잦은 사고들이 이어져 왔기에 이번 참사를 대비할 수 있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300번의 어떤 징후 그리고 30번의 어떤 사소한 사고 그리고 나서 큰 재난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앞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행정 쪽에서는 미리 인지를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사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압사 사고를 연구한 박준영 교수는 이번 사고의 여러 요인들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돌출물들하고 사실 이런 돌출물들하고 많이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보행하는데 더 걸림돌들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사고 현장은 폭이 약 4m, 길이 약 40m, 경사도가 약 10도에 달하는 곳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길을 보시면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브 징계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뭐가 하나 딱 있으면 툭 걸리잖아요, 저희가. 근데 저게 저 정도 것들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거 자체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태원 골목길들을 살펴보니 굴곡진 경사로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굴곡이 보행에 장애가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생각보다는 압사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주위가 널려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양방향 통용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를 어떤 뭐 선을 놓고 네, 선을 하나 놓거나 뭐라도 하나도 안전이라도 했었으면 아마 그런 것들이 안 생겼을 텐데 좌측 통행, 우측 통행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서로 막 이렇게 가려다 보면 사실은 잘 이게 더 훨씬 더 못 나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을 때 압사 위험이 커질지 연구한 논문입니다. 사고가 난 골목길과 비슷한 면적에 보행자 수를 100명씩 늘려가며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700명이 되면 점차 양쪽으로 방향이 나뉘고 통행이 가능하지만 800명이 되면 충돌이 계속되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압사 사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지하철 역사에다가 에스컬레이터 만들 때도 그렇거든요. 에스컬레이터가 3개가 있으면
내려가는 건 한 개만 만들고요. 올라오는 걸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올라가는 걸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내려가는 걸 한 개만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위에는 사람이 많지만 넓은 공간에 사람이 많지만 좁은 공간에 사람이 적으니까 앞사 사고가 안 터질 수 있는 거죠. 그 교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뭔가, 예, 뭔가 조치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던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비좁고 경사진 골목길.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안전장치가 될 만한 가이드라인이 눈에 띄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도 부족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던 당시 사고 직전의 모습입니다. 결국 믿기 힘든 참사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서울 전 지역의 구조대원이 이태원으로 출동해 사상자 구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다가 구조를 도왔다는 한 수련이. 점점 더 많아지는 환자 수를 보고 구조대원분들의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하여서 CPR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이 이미 좀 창백해지시기도 하였고요. 대다수 분들이 코에 피가 나고 입 안에 구강 안에 피가 고이고 CPR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난 사이에 눈에 띄게 복부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게 점점 부풀어 올랐거든요. 우리가 질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떡에 의해서 목에 걸려서 생기는 기도 막힘이나 아니면 고기 먹다 그렇거나 이런 거를 질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외상성 질식이라고 해서 이 바깥에서 강한 힘으로 눌러주는 상황이 있으면은 질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4분만 머리로 피가 안 가고 심정지대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 1분 단위부터 10%씩 사망률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 많은 인파에서 그 구조자를 꺼내는 것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그 시간만 해도 5분이 넘어가거든요. 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이미 훌쩍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현대 역사에서 압사 사고라고 하면 뭐 이렇게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너무 좁은 입구에서 몰려서 가다가 한 명 넘어지면서 사망하거나 한 명에 걸려서 몇 명이 넘어져서 사망하는 이런 사고는 있었죠. 근데 이렇게까지 그 구출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눌려서 생기는 다 대량 재난재해가 되는 이런 사고는 저도 15년 응급의학과 했지만 처음 보는 상황이어서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마스크를 벗고 참가하는 첫 헬로윈 행사. 그래서 10만 명이 웃돌 것으로 예상된 많은 참가자. 그리고 매년 헬로윈 축제 때마다 인파가 몰려 크고 작은 사고가 생겼던 좁고 경사진 골목. 전문가들도 지적하듯이 이번 이태원 참사는 어느 정도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참사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지역 축제장의 안전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제정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1,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예상되는 축제를 준비하는 주최자와 해당 지자체, 경찰과 소방서가 준비해야 할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했다면 무사히 행사를 치렀을 정도로 꼼꼼한 매뉴얼인데요. 이태원 현장에서는 이 매뉴얼이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매년 참가자 수가 급증해온 헬로윈 축제. 좁은 지역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지역 상인들은 용산구청에 헬로윈 축제 기간에 차량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맨날 구청한테 비 큰 길 막아달라고 할로윈 주말만이라도 이태원 그 지구촌 축제처럼 길만 좀 막아달라고 우리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태원에서는 동선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동선인데 그 큰 길을 안 막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뒷골목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10월 중순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이태원 지구촌 축제.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가 주최하고 용산구와 서울시가 후원한 행사였습니다. 당시 용산구는 행사가 열린 관광특구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공간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지구촌 때는 길을 다 막았잖아요. 녹사평영서부터 해밀턴 올 때 선거리까지 다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인파가 이제 차 없이 도로로 나오니까 뒷골목이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이번처럼 그런 효과가 나온 게 아니죠. 차 길을 막는 게 맞아요. 반면 이번 할로윈 축제 때 용산구는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할로윈 축제가 특정한 주최자가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이 아닐까 상인들은 추측합니다. 할로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축제처럼 길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구청 쪽에서는 또 그걸 하려고 하면 또 뭐 경찰청하고도 또 연결이 돼서 또 그걸 또 해야 되고 이게 절차가 복잡하니까 뭐 그렇게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산구는 올해 할로윈 축제를 앞두고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방역관리, 소음 단속, 가로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질서 유지나 안전 조치는 홍보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 할로윈도 좀 걱정인데요. 이태원 네. 그 뭐 저희가 그 뭐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저희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거고요. 안전에 신경을 쓴다고 했지만 행사 진행 요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지구촌 축제 현장 녹색 조끼를 입은 행사 진행 요원이 곳곳에 보입니다. 당시 투입한 인원이 1,078명. 반면 할로윈 축제 때는 150명만 동원해 비상근무를 추진한 것으로 용산구청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축제 현장에 질서 요원은 몇 명이나 배치됐는지 물었습니다. 용산구청은 할로윈 축제 기간 중 배치된 기능별 요원은 있었으나 별도의 질서 유지 담당 요원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입니다. 축제 개최자와 관련 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조치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축제장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종합안내소를 운영해야 합니다. 축제 개최자는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요원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은 행사장에서 순찰 활동을 하고 소방서는 구조 요원과 소방차를 현장에 대기시켜야 합니다. 행안부의 매뉴얼에 비춰보면 용산구가 이번 할로윈 축제에서 취한 안전 조치는 미흡해 보입니다. 이런 압사 사고 대비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나온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이런 경우에 순찰 그 매뉴얼이 있는 것도 네. 확인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매뉴얼에 대해서 아니 행사 이건 행사가 아닙니다. 주최 측이 누군가요? 3년 만에 열려서 열렸다면은 무슨 공간이 무슨 시작 시간이 있고 폐 시간이 있나요? 그러면 주최 측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 아니 책임의 문제가 아니죠. 저희는 이미 안전 대비 훈련 11개 부서에서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용산구청 측은 매뉴얼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 등이 주최하는 축제로 명시되어 있어 할로윈 축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안부 매뉴얼의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도 행사장 순찰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는 동전상들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 일이 아니면 없었어요. 그냥 경찰이 이렇게 길가에 몇 대가 그냥 서 있기만 했지 통제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왜 통제가 안 되고 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거기 해밀턴 뒤쪽에 뒷부분에 가서는 왜 이런 상황인데 통제가 안 되고 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양쪽에서 인파가 몰려들어 대참사가 벌어졌던 골목길.
시민들은 경찰이 일방통행 조치만 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아쉬워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한 세 명만 서 있었어도 이렇게 가세요라는 게 있던가, 줄만 하나 있었어도, 줄만 하나 있고 한쪽으로 다니세요 이런 정도만, 그러니까 이런 줄들 있죠. 여기 기둥 세우고 줄 이런 정도만 있어도 사람들 그런 질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토요일에 벌어진 시위를 막느라 경찰 병력이 분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과연 시위 때문에 차질이 생겼을까? 용산경찰서는 애당초 200명의 병력을 질서 유지보다는 마약과 모의 총포, 과단 호출과 교통 무질서 단속에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이태원 같은 상황은 그 현장에 대한 통제보다는 그 많은 사람이 운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상황을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 필요한 최소한의 그 교통 통제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사람이 그 이동을 통제하고 하는 그런 통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태원 파출소 앞 골목. 인파가 몰려 아수라장이 됐지만 경찰이 질서 유지에 나서는 모습은 찾기 힘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주최측이 없는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그 대비 매뉴얼이 별도로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매뉴얼에 없다는 이유로 순찰을 소홀히 하는 사이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축제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일까? 주체가 없을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주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 책임도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주체가 없고 한 10만 내지 뭐 15만 정도가 모인다는 게 이미 예측이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관중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주체 측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모든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최 측이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마 큰 그 실수지 않았는가. 예, 그 안전 예방에 대해서 큰 실책이지 않았는가. 외신도 한국 경찰과 당국이 보여준 안전 관리의 허점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There's a huge question now as to whether the police or the authorities could have predicted that these kind of crowds were coming and put more measures in place. 외국의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존 제이 형사사법대학 브라이언 히긴스 교수입니다. As this expected crowd grew, in other words, we expected the crowd was going to be that large, the police should have touched base with organizers. The local government is saying no one was the host. So there was no one in charge that they couldn't do anything about it. Well, they couldn't do anything from that standpoint. In other words, just because there was no organizing group doesn't mean that the police just throw up their hands and walk away. They should have made efforts. 서울시도 제 역할을 다 했는지 의문입니다. 헬로윈 축제에 10만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이 예측되었는데도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사상자들이 우리의 아들, 딸과 같은
젊은 분들이 저희 캐빈에서 더욱더 참담한 심정이고요. 서울시가 예방대책 미리 마련했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혹시 책임감 느끼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 상황을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제 막 도착했으니까요. 상황을 파악해보고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경찰, 용산구청 등 해당 기관들이 안전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할로윈 축제. 결국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습니다.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다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는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경찰이 봉쇄하고 있는 참사 현장. 이 골목에서 장사를 해온 한 상인이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이 상인은 그날 가게 문을 개방해 많은 부상자들을 구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생명이 그의 눈앞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이 상인을 제지합니다. 실랑의 끝에 상인도 경찰도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어이없는 비극을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할까요? 이태원 참사는 국가란 무엇인가, 공권력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또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임한 공권력은 이태원 할로윈 축제 현장에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그들은 왜 무고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한 시민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첫 걸음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